12일은 비밀입니다. 여러분들께 꽤 충격적인 중대 발표를 할 건데, 이날.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와장 하이 고양이 하이. 손들어 진리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쏜다. 고양이 가려워. 되게 순하죠. 야옹이 이름 아직 안 정했어. 일단 전집에 있을 때는 이름이 테리였어. 근데 그 이름 그대로 가지고 오기보다는 그래도 내 고향이니까. 네, 중대 발표가 이겁니다. 잘한 기회지. 되게 착하지 않니? 이름 야나나 어때요? 4개월 됐습니다. 이름 루핑뽕. 그쵸? 이름 와롤이요? 안 돼. 그 짝퉁 느낌 나는 거 싫어. 이름은 잘 지어야 해. 이름대로 잘한다는 말이 꽤 맞아. 아, 그래도 돌리 형이랑 영상통화했어. 그래서 이름 돌리로 지으라고. 돌리 형이 얘한테 묘한 동기감 같더라고. 와나나 스팅크스 해서 이름대로 잘한다면 루이빈 양 어때? 사실 야옹이 할까 했어. 성이 없을수록 잘 큰다 해가지고 야옹이로 지으려고 했어. 니켓절. 내가 찬 걸 깜빡하고 있었어. 고양이 이름으로 코코 어떨까요? 계속 부르면 코코코코코코. 4개월짜리 여자아이입니다. 차를 엄청 잘 따르고요. 어떻게 정할까? 그걸 못 정했어 아직. 꽃게 로고는 본가 고양이잖아. 이렇게 순서롭게 정해야 된다고 하더라. 발표란 건 데리고 올 타이밍 때문인가? 네, 오늘이 분양 날짜였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뜸 드렸습니다. 네. 음식 이름으로 지은 게 오래 산다던데. 음식 이름? 불사만두 이런 걸로? 살구 귀엽긴 하다. 정상적으로 정석적인 이름 살구가 맞을 것 같긴 해. 여러분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. 여기서 중대 발표가 근데 하나가 아닙니다. 솔직히 고양이 한 마리 딱 데리고 와서 나 고양이 키워요 하면은 그거는 중대보다 소대 발표죠. 중대를 하려면 한 가지 더 큰 소식이 있습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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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 뀌는데? 수동말이 없나 보다. 잠깐만. 어씨 방귀 없어. 본인께 넣고선 양이 탓하는 거 봐라. 너 거잖아. 첫 방송에서 첫 방귀 꼈으니까 뿡뿡이 어때? 뿡이라니. 중대 발표는 보여주고 가. 아, 중대 발표는 수요일에 있습니다. 뭔데 또 미뤄. 미룰 수밖에 없어요. 한 마리가 중성화를 했거든요. 자, 여기서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될 거. 중성화를 했다는 거는 한 마리 성묘라는 거예요. 맞습니다. 두 마리를 기르게 됐는데요. 정혜우완이 데려왔으니까 정신 차려. 이 각박한 세상에서 어때? 맞죠. 이게 왜 제가 두 마리 기르게 됐냐면은 최근에 제가 집에 혼자 있으면서 공황이 좀 세져서 집에 혼자 있기보다는 동물을 좀 들이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어요. 물론 단지 힘들어서 가벼운 마음으로 동물을 키울 생각을 한 건 아니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열심히 다 했어요. 그런 와중에 가정집에서 스핑크스 이 친구들만 전문적으로 분양하시는 분이 있더라고. 그래서 관심 있어서 한번 가보니까 너무 애들이 이쁘더라고. 가서 어떤 아이를 데리고 갈까요? 한참 고민을 했는데 사실 한 마리를 데리고 오려고 했어요. 너 귀 막아. 사실 충격적인 말. 원래 데리고 오려고 했던 건 얘가 아니었어요. 애기들이 한 네다섯 마리 있고 엄마는 없고 아빠 두 마리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었단 말이야. 근데 내가 꽂힌 건 아빠 한 마리였어. 야 팔에 파묻혀서 운당의 명예. 아빠에 꽂힌 거야 내가. 왜냐면은 존나 잘생겼어.
아빠는 얘랑 달라요. 아빠는 검정색이야. 스핑크스 검정색. 그리고 무엇보다 호로리급 개야. 낯선 사람이 오면 집 문 앞 방문부터 일단 마중을 해. 그래서 개를 데리고 오려고 했는데 이 스핑크스가 종 자체가 사람을 굉장히 잘 따르고 이렇게 봐봐요. 엄청 착하고 사람 엄청 사람을 많이 따르는 종이잖아. 근데 내가 집에 많이 있긴 하지만 종종 서울 왔다 갔다 하고 카페에 또 작업하러 나가 이러면 집을 자주 종종 비운단 말이야. 그래서 내가 아 그럼 스핑크스 키우기 좀 어렵겠네. 얘가 외로움 많이 타면. 그래서 근데 그럼 두 마리 기르시면 돼요 라고 하시는 거야. 근데 너무 잘생겨서 이 아빠도 분양하시나요? 애가 너무 잘생겨가지고 중성화를 아직 안 했대. 교배 같은 거 들어오게 되면은 저기 하려고 땅콩을 안 떼고 있던 거야. 근데 얘를 데리고 가시게 되면은 교배 목적으로 데려가실 건가요? 그래서 아니요 제가 기를 건데. 그러면은 어른 같은 경우는 그 땅콩값만 받고 제가 수술해서 그냥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.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가네라니. 제 나름 잘생기고 우월한 녀석이어서 다른 스피크스들이랑 많이 쟤는 아다 아니야. 깡패 아다 아니야. 그래서 성묘 같은 경우는 이름이 이미 있어요. 얘 같은 경우는 가명 뭐 테리가 있지만은 내가 바꾸면 되지만은 성묘는 내가 이름 바꾸기가 좀 뭐해서 우리 집에 있는 뿅뿅이도 원래 뿅뿅이어서 뿅뿅이라고 불렀잖아. 그 친구 이름은 깡패입니다. 그래서 얘 이름을 쫄따구로 정할까? 어 쫄따구? 닥쳐요. 그 호랑이랑 맞짱 뜨면 누가 담당일진 되나요? 일단 얘네가 질걸? 얘들 털이 없어가지고 지들 혼자 돌아다니다가 모서리에 몸이 많이 긁힌대. 성묘 성 따서 깡다구 어때요? 아니야 성은 정이지. 저기 수요일날 오후에는 정깡패야. 깡패 친딸 보여드릴게요. 진짜 개 이뻐. 원래 처음에 얘를 데리고 오려고 했어. 얘를 보고 왔어. 룸이라는 애인데 살구로 갈까? 살구 괜찮은 것 같아. 살구로 갈까? 원래 깡패도 이름 바꿔서 은별이 원호로 정하려다가 근데 얘한테 은별이라는 이름 붙이면은 근데 상관없는 게 은별이가 문제인 거지 다른 은별이 문제 있는 건 아니잖아. 한번 불러보자. 은별아 살구야. 오케이 살구 오케이. 얼굴 좀 멈추질 않아. 얘 이렇게 오래 안겨있는데도 가만히 있는 게 너무 신기해. 얘 우리 집 오늘 처음 왔어. 좀 움직이게? 움직여? 모두 살구 주인님에게 고개를 조아리세요.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는 랜선 집사입니다. 깡패는 1년 됐습니다. 아이고 저의 미천한 만원을 가져가 주시옵소서. 아 아주 훌륭하구나. 네 박음아. 어휴 감사합니다 세군님. 개짝지. 애기야 아직 애기 4개월 돼. 그치. 어이구. 잘했어. 사람한테 안겨있는 걸 이렇게 좋아해. 어이구야! 어감 너무 귀엽네요. 살구의 랜선 캔 따기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. 하하하 고맙구나. 이 돈 내가 가져가마. 이제 살구도 있으니까 욕 줄이세요 작가님. 살구는 그런 거 다 듣고 알 거 다 알아야 되는 그런 애야. 깡패님, 살구님 무슨 선물을 원하시나이까? 저희가 최고급 선물을 선사해드리겠나이다. 가르치고 싶네요. 나는 페라리 488 스파이더. 아니 뭐라고요? 살구님도 그걸 좋아하십니까? 형 나도 키워줘. 복규.
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자 살구야. 지금 또 방 웃겼네? 냄새 개운치네. 하차 왔어. 괜찮아. 이 분위기가 됐어. 뱃살 뱃달. 아, 또 방 웃겼어. 아이 새끼. 아이 냄새. 아 씨. 쑥스러워. 욱하는 냄새인데 이거. 방구 살구. 아 그래. 배만 져주니까 씨. 가스가 이렇게 소화작용돼서 방 웃기는 거구나. 더 껴. 가스 배출하는 거 좋은 거지.